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 6살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주는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의 86%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 2시에 학교를 마치는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의 학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모유수유. 이 때문에 엄마의 풍부한 영양 섭취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미역과 김, 톳, 다시마 등은 미네랄과 칼슘,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양질의 모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금물이라고 하니 과잉 섭취한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국민연금 제도가 존속되려면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버는 돈의 30에서 40%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 9%에 인구 거시경제 변수, 기금 투자 수익률 추정값을 대입해본 결과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구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주는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의 86%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총 253만 명으로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8월 14일까지 217만 8,140명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완료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학교를 마치는데요. 이래 저학년의 학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의 학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학년에서 4학년생은 오후 2시에 마치는데 학교 시간이 한두 시간씩 늦춰지는 셈입니다. 저출산의 관계자는 저학년 수업을 오전만 하는 것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 뜨거운 햇빛에 대여 벌겋게 멍이 든 사과. 고랭지 배추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누렇게 썩었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농작물 피해 면적이 2,3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수급량이 줄어든 과일과 채소값은 급등했습니다. 사과 도매가는 평년보다 40%, 포도와 복숭아는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추 도매가도 43% 올랐고
감자는 81%나 뛰었습니다. 게다가 더위에 취약한 닭이 폐사하면서 닭고기 소비자 가격 역시 한 달 전보다 8% 뛰며 킬로그램당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조짐이 역력해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축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곧바로 시장을 찾은 경제부총리는 정부 비축분 방출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축 물량 방출이나 계약 재배 조기에 출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추석 앞두고 물가에 큰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빨간불이 켜진 추석 물가. 하지만 재난급 폭염이 가져온 결과여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9월부터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헬멧 무료 대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개정법에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 당시부터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과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령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습관화가 안 돼 당장 처벌하면 반발이 클 수 있는 탓에 법의 명시만 해서 유도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강제 방안을 두지 않으면서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태. 그러나 강제하지 않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다친 부위를 봤더니 머리가 3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전거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머리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22 대입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사교육비 조정의 원흉이란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재 항목을 개선한 게 핵심입니다. 학생부에는 인적과 학적, 자격증, 수상경력, 교과학습 등 10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수상경력과 소논문 활동이 주요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수상경력은 그대로 두되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교내상만 쓸 수 있도록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대다수 상위권 학생들이 100여 개의 교내상을 독차지하는 등 몰아주기 논란이 나온 데에 따른 대책입니다. 소논문은 학생부에서 아예 빠집니다. 학생들의 소논문 주제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고 전문직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대피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항목과 분량을 줄이고 학종 교사 추천서도 없앴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대필과 허위 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불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논문이 빠지는 것과 일부 항목이 간소화된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 개수 제한도 상 몰아주기를 막을 뿐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기대는 현상을 막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낙후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이런 위험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288곳의 주민등록 통계를 살펴봤더니 89곳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 5년 전 조사 때보다 14곳이 늘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살에서 39살의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경북 의성이 소멸 위험이 가장 컸고 전남 고흥과 경북 군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요 도시는 보통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강원도 철원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됐습니다. 지방 소멸이 더 이상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 위험에 놓인 곳은 43.4%인 1,503곳으로 5년 전보다 274곳 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26만 2천 명이 유출됐는데 30대 이하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읍면동으로 유입되는 50대 인구는 6만 6천 명으로 귀농 인구가 농어촌 이탈 흐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평상이 설치돼 있고 주변엔 번듯한 펜션이 여러 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여서 모두 불법입니다. 주방 안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에 설탕, 감자가루까지 있고 껍질을 까놓은 양파에는 파리떼가 득실됩니다.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손님도 없어. 이 업소는 주택 한 채를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뒤 여러 채를 불법으로 지어놓고 숙박과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렁다리를 설치한 뒤 건너편에는 평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자연녹지 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펜션 영업을 하고 있고 이 통나무 집은 화재에 취약한데도 소화기는 물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는 혹시... 경기도가 피서철을 맞아 유명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1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운 69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SNS 등에서 입소문이 난 곳인데 등록 절차가 허술했습니다. 유명 소셜 커머스나 숙박 어플 그 등록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 영업신고 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해서 홍보하는 절차를...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여름은 그나마 편한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쪼그라들며 혈압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다수 혈압약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 혈압을 낮춥니다. 여기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 혈압이 더 떨어져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뭐 또 나트륨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콩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더울수록 콩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남성은 29도에서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콩팥이 망가져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55%씩 늘었습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파동에 그칠 줄 모르는 폭염까지 환자들은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최대한 바깥 활동을 피하고 흘린 땀만큼 물이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낯선 곳의 현지 음식이나 놀이 등 새로운 경험을 하면 여러 돌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데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해왔어도 낯선 음식이나 놀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을 접하면 건강에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가지에서는 평소 생활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만성질환자는 휴가를 떠나기 전 주치의와 만나는 게 좋습니다. 출발 전에 담당 선생님 또는 주치의를 만나서 휴가 중에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잘 당부를 듣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철에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식생활이나 신체 활동량이 평소와는 크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치료 과정이나 상태를 기록한 소견서, 처방전을 챙겨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휴가지에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해외로 떠난다면 영어로 된 소견서와 처방전을 준비하고 현지 응급 시스템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또 병원 감염내과를 방문해 현지 풍토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 길거리에는 선글라스나 모자 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인데 이맘때면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외선을 한꺼번에 많이 봤을 때는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10년, 20년 보게 되면 피부에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에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출근길 하루 한 번 바르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바르긴 하는데 계속 덧바르다 보면 화장도 뭉치고 그래서 한 번 바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 차단 효과는 플러스 개수로, 화상의 주범인 자외선 B 차단 효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두껍게 발랐을 때를 전제로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차단제를 얇게 바르거나 땀으로 차단제 일부가 씻겨 내려가면 효과는 확 줄어듭니다. 자외선 차단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권장량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바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쓰더라도 별도로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가게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를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생과일 주스에는 설탕 등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매장 31곳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 5종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기본 사이즈인 320ml 한 컵당 평균 31.7g의 당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각 설탕 10개 분량으로 하루 당류 기준치의 31.7%에 해당합니다. 특히 평균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청포도 주스를 큰 사이즈로 마시면 1일 기준치의 최대 111%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생과일 주스들이 가지고 있는 당류 함량보다 더 당류가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시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업소들은 주문 시 당류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한 곳은 35.5%로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당류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생과일 주스를 주문할 때 시럽을 적게 넣거나 빼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지킴이 다시 한번
임신 후 6개월이 지나면 체중도 늘어나고 피부가 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부종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짜증식은 자제하고 잠잘 때 다리에 쿠션을 올려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